안녕하세요. 우리 유튜브 오진이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여름 특집으로 여름 막바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귀신 컨셉으로 촬영하기. 거의 유튜브 최초 아니겠습니까? 어? 귀신 컨셉으로 촬영하기. 진짜 대단한 아이디어예요, 여러분들. 이런 아이디어는 제 머릿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거의 찐이었었죠. 오늘은 이해하면 무서운 사진이라는 동영상을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인데요, 동영상으로 만들었고요. 좀 제가 살짝 봤는데 소름 끼친 사진들이 굉장히 몇 장, 몇 장, 몇 장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15초밖에 안 봤고요, 영상은 무려 3분이나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시청을 해보도록 하죠. 가봅시다. 렛츠. 오. 자, 지금부터 이해하면 무서운 사진 영상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볼까요? 이해하면 무서운 사진. 자, 이거는 뭐죠? 어? 헬로. 오. 방금 보셨어? 이거 사람 모양 아니야? 아니 브로콜리에 사람 모양이 있어요, 여러분들! 레전드고요. 아니 저 나랑 똑같은 귀신 아니야, 저거는? 차라. 맞네. 어머머. 어 뭐야. 애기 아니야? 애기가 쏙쏙 짖고 있어요? 아, 이거는 종종 봤던 짤입니다. 마네킹 짤, 그쵸? 우와! 우와, 신기하다! 해골 모양이잖아! 우와, 신기하네. 이거 누가 만들어 놓은 건가? 누가 만들어 놓은 거겠지, 이거는? 신기하네요. 자, 이건 뭐죠? 좀 이게 좀 이렇게 여성분이 야하게 사진을 찍었는데요. 제가 야해서 멈춘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돼서 멈춘 거거든요? 어디에 뭐 귀신이 혹시 있나 지금 찾아보려고? 뭐 보이시나요? 저 문 뒤에도 없는 거 같은데? 왜 이해하면, 이게 왜 무서운 사진이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왜 무서운 사진인지 이해가 안 되네요. 여성분이 좀 무섭게 생겨서 무서운 사진인가? 이거 뭐야? 어? 뭐지? 어? 어이 님들, 지금 여성의 팔이 왜 여기 하나 들어가 있죠? 이거 지금 다들 각자 팔 이러고 있는데? 이건 좀 소름 끼치네. 뭐 거의 고무고무인가? 저 뒤에 있는 사람? 어? 이건 좀 소름이네. 이건 좀 소름인다. 저 뭐죠? 저 지금 뒤에 뭐가 있거든요. 저 빨간색 동그라미 치는 게 뭐가 있는데, 자 한번 제가 가까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어머 사람이네. 오우 소름 끼쳐. 좀 소름 끼치네 저거는. 자, 이거 패스하겠습니다. 자, 이거 뭐죠? 오! 토시오 아니야 저거? 내 친구 토시오잖아. 여러분들, 제 친구 토시오가 왜 저기 있죠? 토시오짱! 토시오! 일로 오라고. 자, 옮기겠습니다. 토시오 왜 저기 있냐? 좀 소름 끼치네. 헐! 야, 시체 아니야 저거! 야, 시체가 지금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바다에. 와우, 레전드고. 자, 이거 뭐죠? 어머나, 야 이거는 딱 봐도 합성이죠. 이건 딱 봐도 합성입니다. 자, 이거 이것도 살짝 확성 같아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창문 쪽에 귀신을 살짝 합성으로 붙이는 것 같습니다. 자, 합성 같아요, 합성. 자, 이건 뭐죠? 어머, 2004년 10월 13일입니다 좀 이게 뭐 검정 색깔 물체가 앞에 있네요. 뭐죠? 어머, 아 이 짤은 유명했죠 한때 페이스북에서. 지금 시체랑 찍은 짤입니다. 이거는 남성이 죽은 여성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저거는 시체예요, 시체. 지금 엄청 얼굴 창백하고 입술이 하얗죠. 저거선 이제 시체입니다, 시체. 한때 한번 진짜 페북에서 난리 났었는데 이거 사진 때문에. 자, 이건 뭐죠? 아 이거 지금 좀 여성의 사진이 많이 나오. 나 이해했어, 님들.
누워있는데 다리가 꺾여있잖아. 다리가 꺾여있잖아. 이해했어요? 이렇게 누우면은, 이렇게 누우면 이렇게 안 돼. 다리가 뻗어있어야 돼. 근데 다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꺾여있어. 뭐야? 개징그러운데 이거는? 더 눈길겠습니다. 이거 순간 이게 팍 됐어, 순간. 헐. 와, 개새롭게 차이거든. 야! 저 뭐야? 아니, 소파 밑에 사람 있어! 첫 번째 짤도 침대 밑에 그 사람 있는 거거든요? 야, 이러면 쟤, 야, 저거 진짜 살인마 아니냐? 개새롭게 치고. 자, 이건 뭐죠? 저 밑에도 귀신의 모양이 잡혀 있습니다. 뭐야? 어머, 뭐야? 야, 누가 그네 타고 있습니다? 몰라, 이상하게 생긴 물체가 그네를 타고 있는데? 뭐야? 안개 때문에 잘 안 보이네요, 아쉽게도. 좀 아쉽고. 와, 쉣. 와, 저 인형이야? 이거 뭐죠? 와, 지금 소파 뒤에 사람 있는 거야? 아니, 근데 이거는 딱 봐도 합성인 게, 이 사진을 찍고 저기다 잘 집어넣은 것 같아요. 합성으로 잘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이건 합성 같아요, 딱 봐도. 짜잔. 자, 이건 뭐죠? 자, 이건 뭐죠? 아, 사람 눈이네. 사람 눈이잖아, 사람 눈. 이거 지금 앞에 이거 눈동자고. 아, 뭐야 이거. 저 젤리겠지? 내가 옛날에 먹었던 거 사람 눈 젤리? 그쵸? 사람 눈 젤리일 겁니다. 샐러드에 잘 어울리니까. 좀 극혐이고요. 사람 눈일 거야. 뭐야 이거. 헐, 쉣. 저 손가락 아니야? 맞는 것 같은데? 크리스마스 복장을 입은 여성의 뒤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뭐가 잡혀 있습니다. 조금 소름 끼치네요. 이 여성 사진 찍은 뒤에 어떻게 됐을까? 뭐야? 오, 쉣. 아니, 저거는 뭔가 복수하게, 저건 이건 아마 엽사일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친구야, 친구. 친구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째려보는 걸 거야. 여기는 엽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딱 봐도 엽사 같아. 뭐야? 헐. 와. 상차림이 아무것도 없는데, 거울에는 상이 차려져 있습니다, 음식이. 오, 쉣. 뭐야, 귀신들이 먹는 건가, 지금? 나 같은? 자, 이건 뭐죠? 이해했습니까, 여러분? 나 순간 뭘지 했는데, 이제 흑인분인데, 다리가 백인이야. 이거 말이 돼? 좀 소름 끼치네. 자, 이건 뭐죠? 헐! 야, 여자 얼굴 봐! 여기 웃고 있잖아, 지금 카메라 보고. 근데 지금 뒤에 거울 보면은 여성의 얼굴이 살짝 노화된 것처럼 해서 귀신처럼 보이네. 와, 뭐야? 쉣. 자, 이건 뭐죠? 자, 이거는 담배 연기에 사람 얼굴 모양처럼 악마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뭔가 사탄이 이 여성을 잡아가려는 것처럼 보이네요. 신기하네. 나 근데 진짜 신기한 거, 이거는 뭐 옛날에 하도 유명했던 짤이죠. 이건 별로 무섭지 않습니다. 이건 뭐죠? 어머나 세상에. 거울이 째려보고 있잖아, 얘. 이 여성 반대편에 있는 그림자 거울이 이 여성을 째려보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눈동자가 여기 있으니까 반대로 있어야 되는데 눈동자가 지금 똑같은 위치에 있잖아. 소름 끼치고요. 근데 아마 제가 봤을 때 이것도 편집일 것 같습니다. 자, 이건 뭐죠? 뭐야 이거. 어머. 헐. 와. 이거 좀 소름 끼치네. 이거 좀 소름 끼치네요. 좀 소름 끼치네, 이거는. 와, 쉣. 자, 이렇게 해서
영상을 다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면 무서운 사진을 봤는데요. 제가 가장 소름 끼쳤던 사진은 소파 밑에 남성이 존재하는 사진이었습니다. 우리 호진이 친구들은 어떤 사진이 가장 소름 끼쳤나요? 어떤 사진이 가장 소름 끼친지 댓글로 적어주시면요, 제가 그 댓글을 보고 나서 뽀뽀해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족구된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이렇게 무서운 영상으로 우리 호지 친구들에게 바지를 오줌으로 샤워를 해드리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똥이 너무 마려워요. 굿바이.